두장 변화 받아 줘. 아, 이건 좀. 체력도 없으니까 불이나 보면서. 아이, 보스도 또라이미야. 보스 때문에 힘들겠는데. 뭐 일단 플래츠 믿고 가야지. 천적불타. 천적 나오면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걔도? 걔도가 먼저일까? 제비가 먼저일까? 걔도는 불타 때문에 별로일 것 같은데. 제비부터 쓰자. 이걸 또 제거를. 프레츠 딜 올리고. 꼬챙이 펜촉에서 제거했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강호 두 장하고 엘리트 하나 잡고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단 프레츠부터. 그 다음에 분리타임. 고개까지 떴다. 고개는 좀 급하게 넣었을랑가. 안 넣어도 됐을지 모르겠다. 하씨, 다 어디 갔어? 뭐 일단 편직, 아, 소순 편직할이 있기 때문에 딜이 좀 아프게 들어간다. 포션 또라임 때문에 남겨놔야 되나? 포션 보스 전에 써야 될것 같아요. 병불 프레츠 정도면 괜찮네. 만사신경. 병레츠. 아이고, 제비 먼저 써볼 걸. 총매 필요 없고. 심호흡. 아, 이거 심호흡 반사신경 이렇게 다 넣었어도 괜찮았겠다. 이거 아무리 봐도 상태 이상 때문에 못살것 같은데. 일단 프레츠 올인. 꼬챙이 도플갱어. 도플갱어. 아니, 도플갱어는 좀
뭐 정우령 밥인가? 플래츠랑 쓰게 넣어갈까? 0코스트로 편지카를 볼수 있게 줍니다. 아, 화염 포션 진짜 다행이다. 진짜 진짜 다행이다. 와. 화염 포션 뜸 덕분에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분리타임 편지 칼로 정리되겠죠?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제발, 아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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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닌데, 이게. 실력에 하자가 있네. 대다돈 각이긴 한데, 딱 보면 도플갱어도 있고. 아스 추럴라베, 추럴라베 한번 갑시다. 가쁜데. 집중 도플갱어. 아, 천적까지 쓰자. 이게 낫겠다. 신속 포션 있으면은 저거 쓸수 있다. 대단원. 예비 있으면은 반사신경 보기 편하겠지. 엘리트는 절대 보면 안 되고. 지금 강화 우선순위가 고개지. 예비 하나 넣어도 될것 같다. 여기서 고개 강화고, 여기서 예비 강화고. 물음표 보면서 제거 노려 보고. 오호. 아이, 정밀 그래도 남겨놓을까? 그래도 쟤는 소멸이잖아. 안 돼! 불다 꺼져. 꺼져. 즉결 심판. 정밀은 쓰면 지워지기라도 하지.
괜찮다. 와, 대갑축 개쩌네. 이게 압축이지. 근데 전략가 없어 아직. 집중 있으니까 버틸 것 같긴 한데. 지금 투네이션 서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점검 중인가 본데? 지금 투네가 아예 켜지질 않아요. 아저씨 여기 돈 먹었어요. 고개 선 강화하고 그 다음에 예비 강화할 생각이에요. 방법이 없나? 예비 안 넣었어요? 아씨. 에반데. 내 예비 돌려줘요. 예비 있어야 되는데. 다리 걸기. 집중 돌리려면 안 쓰는 게 낫겠지. 제비나 강화해서 쓸까? 짱머리 항아리. 회부 부적. 언럭키 붕대감기. 제비부터 할까? 아니면은 아 제비가 제일 급하겠지? 그 다음 괜전이나 도플갱어. 근데 도플은 지워도 되잖아. 이제 정밀 지울 때 왔나? 아, 분리타임 지울까? 시드가 엄청 압축을 후하게 해주네. 정밀 지금 힐든 게이드. 고개 또 나왔다. 집중 너무 구려. 진짜 집중이 너무 구려. 고개 하나 해도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뺄카도 아니고 지금 대기 극단적으로 얇아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고개는 두 장부터지. 그냥 집중이 구려요. 제가 보기엔 집중은 그냥 구려요. 고개 전략가가 훨씬 안정적이야. 집중은 필요가 없어. 봐봐봐, 이게 집중이 아니라 전략가였으면은 진짜 안정적으로 돌렸을 텐데. 아, 집중 너무 싫어. 똥카드. 버린 카드 더미로 들어가니까 이게 100%가 안 되고. 잔상입니다만. 판도라 지금 아무 효과 없는데 왜 나왔냐? 얘 픽스해야 되는 거 아님? 아무 효과 없는 카드 왜 주냐? 저열 먹어도 되지. 나 상자 다 깠으니까. 상자 걸으면 됩니다. 상점 보고 불엘 잡고. 지금 덱에서는 집중이 필요한데. 아니 지금 전문성이랑 비교하고 있잖아요. 아니 전략가랑 비교하고 있잖아. 전략가보다 구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덱에서 필요하지. 흐릿함 넣을까? 달팽이 같은 거 생각하면 흐릿함 필요한데. 심장전, 달팽이 이런 거 생각하면. 능숙. 신성. 신성은 별론다. 별론데. 전천. 다 필요 없네. 야, 이건 좀. 이래서 두 장 썼어야 했을까? 아까 고개. 오늘의 교훈. 고개는 두 장 쓰자. 근데 또 고개 받으면 핸드 터져가지고 또 꼬이는데. 예비뿔이나 나오지. 아이고 잠깐만, 주판 나왔는데. 주판. 아 이건 주판이 아닐까? 주판 아드 이렇게 할까? 짱들의 날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죽지 않는 정밀. 주판 좋아.
이제 방어도 문제 없겠지. 뭐 강화할 거 없어 보인다. 아들한 흐릿함 정도인데 아들 일단 강화할까? 잔사.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잠자로 오는 집. 정밀히 이체력 회복하는. 아 전략가 안 나오나. 나 이거 집중 쓰기 싫은데. 아 심지어 클릭도 넣어야 돼. 아 귀찮아. 전략가 나오면 집중 쉬어버려야지. 놀래라 개입. 근데 선천 잔상 해주는 것보다 드로우 카드 빨리 뽑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잔상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데. 아 집중해 모은다. 지평. 전략가였으면 진짜 쉽게 돌렸을 텐데 집중이라서 너무 어렵게 돌린다. 희귀음은? 아이고 이런 화상 들어온다. 아 동전. 주판에 이 정도면 달팽이 깝치지도 못하죠. 퍼펙트도 노려볼 만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집중 때문에. 아 여기서 또 집중 단점 하나 더 있잖아. 아니 전략가는 그냥 쓰면 끝인데 집중은 한 번 더 써야 돼서 달팽이 스택 오르잖아. 아 지평 차오른다 진짜. 전략가님 있을 때는 이런 일 없었는데. 집중 리워크 해야 돼 진짜.
원하는 만큼 버리는 걸로 리워크하면 안 될까? 그러면 좀 차별점이잖아. 원하는 만큼 버리고 버린 만큼 에너지. 지금은 전략가에 너무 안 좋은데. 사기라고요? 그 사기인가? 집중식은 덱에서 핵심 카드인데 계속 욕먹고 있네. 이렇게 보니까 좀 달팽이 걱정도 된다. 근데 주판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 괜히 주판이야. 주판을 이탈하면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전략가는 변수 없이 딱 통제되는데 집중은 집중력만 끝없이 하네. 집중 카드를 버리니까 다시 뽑아야 돼서 변수 생겨. 그 버리는 카드가 다 드로우 카드면은 통제가 되는데 전략가랑 너무 비교된다. 어, 실수했다. 제발 달팽이 나오지 마라. 아, 다행이다. 달팽이 색 질 것 같으니까 안 나오네. 저는 집중 욕을 한 게 아닙니다. 메가 크린 욕을 했습니다. 듣고 있나 메가 크린? 보이진 않겠지.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신캐 만드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신캐 보라색이요. 역할 겹치는 카드가 있으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구리면 패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전략가가 희귀 카드여서 그때 기준 밸런싱인 것 같은데. 머싸일 입장에서 뭐야?
위장크림 사면은 도플갱어 한 장 강화되네. 도플갱어 꼬운데 그냥 지울까? 프레스는 제거 안 되지. 병 속에 들어가서 망할 거. 뭐 지우지? 도플갱어? 정밀? 정밀 뭐 나름 쟤도 가끔은 첨탑 밖에 나가고 그래야지. 대단원 지우면 3만. 진짜면 지움. 근데 저거 지우면은 한 세월 잡아야 되는데. 구라인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이거 새로 고침이 안 돼. 3초 안에 손절하면 인정이. 아이 뭐 지우지? 사실 뭐 지워도 상관없는데 왜 고민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개 지우면 하이랜더인가? 집중 지우자고요. 바로 고려보죠. 현밀. 역시 현밀인가? 하렌각. 하렌 못가 진짜. 아 근데 고개 한 장이면은 진짜 위험함. 진짜 위험함. 두 턴 동안 드루가 안 잡힐 수 있음. 고개 한 장이면. 안주네. 역시 항아리답게 그지같은거 나오네. 항아리가 그렇지. 창방에서 한마리 잡으면 연막탄 써집니다. 근데 한 마리 잡으면 연막을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탈출구 굳이. 와 정밀 사기다. 주판까지 있어서 못 잡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주판 좋아. 아 도플링어 줄걸. 씨. 극한의 이득 보려다가 킹짱 줘. 심장이 싸움을 포기했지. 와 이자상이다. 수고래 MG 수램상.
심장 허접해. 프리탐이라서 괜찮습니다. 신캐 열쇠 없겠죠.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심장 안에서 신캐릭터 깨어나는 거 아니야? 아, 왜 대답을 썼지? 아이, 아무 생각 없다. 이겼잖아. 왜 돌리고 있지? 덱 돌리는데 딱히 이유는 없지. 편한 아니 내 턴킹하기 좀 힘든데. 아무튼 집중 때문임. 전략가였으면, 응? 전략가였으면 안 이랬을 텐데. 집중이 이르다 했는데 집중만 욕먹네. 옆집 전략가는 잡아치지. 아이 아파 풀리고 잡을까? 귀찮네. 집중 대신 전략가를 씁시다. 근데 뭐 지금 이런 것처럼 주는 대로 써야죠. 뭐 첨탑이 안 주겠다는데 뭐 어쩌겠어. 심장 허접세. 아 집중 키랄까. 오늘의 MVP 집중. 오늘 편지칼로 심장 두번 잡았네. 편지칼 살인마. 와 집중 최고다. 우리 집중
우리 집 중 최고다. 에, 너희 집 중. 압축에 목매느라 엘리트는 못 잡았어? 안녕히 주무세요.